정치가 아니라 전쟁. 전쟁. 그래서 여야의 극한적인 정치 대결 구조가 왜 왔겠는가. 아까 그 저는 그래서 저 아까도 기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름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. 나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는 야를, 야는 여를 그냥 그 틀린 놈의 집단, 잘못된, 옳지 않게 생각하는 집단으로 생각을 해갖고 그래서 무슨 대화나 협상이나 화해나 타협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쁜 거, 틀린 거 하고 무슨 화해를 대화라나 이런 기분이 그런 논리가 있고요. 두 번째는 모든 것을 힘으로 여야 간에 해결하려는 저 경향이 있습니다. 저쪽에서 까불어? 그러면 너 검찰 통해서 사정권, 사정해 갖고 나 혼낼 거야. 한쪽에서 그래 니네 까불어? 우리 힘 많으니까 저 힘으로 표결해서 붙일 거야. 이런단 말씀입니다. 거기다 세 번째는 진영 논리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쪽 전형, 민주계는 민주계 진영들, 저쪽은 저 혹시 그 옛날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라든가 가시적인 발전을 구하던 쪽에, 이건 민주화는 혹시 불가시적이라고 그러든 보이지 않는 거긴 보이는 거, 쪽에 더 집중했던 그룹들인데 맞습니다. 진영 논리에 빠진데 이 진영 논리가 지역구도 하고 맞췄다고 한단 말이에요. 지역구도. 경상도 쪽은 저 뭐 저쪽 그, 네, 그 가시적인 그 발전, 이쪽은 불가시적인 발전, 민주계 쪽은 전라도하고 해서 그쪽에서는 그쪽 논리를 잘 펴야 당선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승자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군도가 돼서 이런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은 그쪽 가서 끼어서는 소선거구제 승제하려면 당선이 안 되는데 맞습니다. 선거제도 바꾸지 않으면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세 가지 폐해가 있지 않나는 건 나의 분석입니다. 예. 회장님 말씀 나온 게 여쭤보면 지금 선거제 전원위원회 지금 하고 있는데 회장님의 고견은 어떻습니까? 그 전원회에서 뭐 굉장히 말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아마 그 우리나라 지금 전원위원회가 이런 것을 다스려보고 20년 만에 생겼죠. 저 때도 한번 해봤는데 중구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? 난 이번에도 그 김 의장 여기 오셨댔어. 김진표 의장. 김진표 의장이 그걸 나 대학교 3, 4년 후배예요. 그렇죠. 둘이 사석에서 만나면 형 나오 이제. 그렇죠. 근데 이거 잘 처리하시오. 이거 저 내 저번 경험에 의하면 그냥 중구난방으로 뭘 어떻게 의견이 전부 개진됐다는 데는 의미가 있어. 그러나 이게 협상 이제 시작. 교통정리하기가 엄청 어려울 거다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건 이제 우리나라 정치개혁의 가장 큰 것이 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습니다. 개헌은 대통령한테 권력 권한이 집중된 것을 분산시켜서 좀 더 민주화시키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 제 고난을 분산시켜서 좀 더 민주화시킨다는 그런 거가 있고 이쪽 거는 아까 선거제도가 승자 독식 그 소선거제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성 비례성이 다 깨진단 말이에요. 그냥 소선거제로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전국에서 다 이기면 49대 50표면 49는 0이 되고 51은 100이 된단 말입니다. 이런 비례와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런 것을 뭔가는 수정해야 된다. 우리 이제 유인태 또 아우 같은 사람들은 다수당 반드시 민주주의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나도 그렇게 동의를 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다수당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다 불안하게 생각해. 지금 중구난방으로 돼갖고 뭐 일이 되겠나 이게 민주주의가 되겠나 이제 이런 걱정들을 하고 마음속에 다 불안해요. 네, 나도 뭔가 불안해. 이게 제대로 되겠나. 그러나 원칙은 그래요. 예, 맞습니다. 여럿이 나눠주고 국민 대표하려면 난 죄송한 얘기인데 이석기 당만 빼놓고는 사회당도 좀 들어와라. 많이 들어와야 하는 것도 괜찮고. 맞습니다. 친북 그건 안 돼요. 그건 안 됩니다. 나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미국은 공산당도 허용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일러 우리나라 기분에 끝난다 허용 못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그 재임 동안에
더 미루지 말고 개헌도 좀 87 체제를 좀 바꿔야 되는데. 아, 예, 저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 87 체제에 대한 헌정에서 좀 그 구속 한 30년 되네. 가만있어봐, 30년, 30년. 예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고. 예, 예. 그 당시에는 이건 단임제, 예. 직선제만 되면 그렇습니다. 모든 것이 민주주의가 다 당선, 저 달성될 줄 알았지만 예. 그것만은 아니지 않는가 이제 예. 이런 상황에 도달해서 아까도 개헌을 예. 통한 제왕적 대통령제, 대통령에게 예. 권한이 집중되는 것은 좀 막아야 되고 분산시켜야 된다. 예. 예. 국민이 아직 거기까지 못 오는 것 같아. 예,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. 예, 대통령 중심제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큰 것에서는 4년 중임 이원 집중 부대로 가는 것이 괜찮지 않겠다. 파업, 어떤 조정 이런 능력이나 이런 걸 많이 강조하신 그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조언을 좀 해야 되는데 얼핏 생각나는 건 난 개인적으로 그 윤석열 예. 대통령을 검사 때부터 좀 알았어요. 예. 그 양반이 날 찾아와서 저 이 소리 검찰청의 별명이 정대철이래. 생긴 게 넓적한 게 비슷하게 생겨서 원판을 배러 왔대. 이거 30년 전에 얘기야. 그래서 난 저지 잡으러 온 줄 알았어. 검사가 의원에 가서 나타나면 난 잡으러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보니까 18년인가 19년 후배야. 맞습니다. 그래서 그날부터 나가서 소주 먹고 친했는데 예, 예. 기본적으로 정의로운 사람인 건 난 알고 있는데 예. 그러나 정치는 한 번도 안 해봤어. 그렇죠? 소위 정치라는 게 그래도 선거를 한번 치러본다든가 정치 뭐 이 생판제비로 지금 맞습니다. 대통령으로 들어가니까 좀 정치인들의 원숙함이라든가 세련됨이 전혀 없고요. 이번 과정을 전당대회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나경원 안철수, 안철수, 유승민, 그다음에 예. 이준석 예. 여기 대척 세력이었는데 예. 그거 뭐 전부 다 치더라고요. 근데 예. 포용하고 화해하고 그 예. 치지 않고 그냥 다 안고 가길 바랬는데 예. 그걸 다 치더라고. 그래서 예. 아 이게 누가 옆에서 정치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걸 안고 가라 그럴 텐데 전부 혼내고 거기다가 윤 김기현 씨 할 때도 보니까 완벽하게 예. 그냥 한쪽에다 몰아줘서 글쎄. 윤 소위 말하는 뭐 윤 핵관이라고 한다. 예. 핵관들이 다 도와줘갖고 인사를 보니까 그냥 예. 윤 핵관 아니면 윤석열 지지파로 그냥 완전히 윤석열 예. 당을 예. 만들어 버리더라고요. 예. 이것도 슬기롭지 못하는데 말이야. 이것도 예. 최소한 2, 30%라도 줘야 되고 예. 이렇게 넓게 포용해야 되는데 아쉽다. 그 연포탕인가 뭘 하겠다고 했잖는데 연포탕인가 그냥 윤석열당으로 만들어서 이제 땅내 민주주의하고는 거의 거리가 먼 것 같은 결론을 내고 예. 그리고 윤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나는 많은 사람 정치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습니다.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옳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정치를 해도 이 우리나라 최고 지도부에 우리나라를 모든 것을 다 통괄하는 최고 통치권자 내지 통수권자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 할 텐데 몰라요. 지금 안으로 뒤로 그렇게 많이 듣고 있는지 그런 소문이 없어. 없어요.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. 그 결과 책임은 어떻든 간에 다 집니다.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포부와 정책을 펴가려면 여당 말고 야당 지도자, 야당 국회의원, 또 예. 시민단체장들하고 얘기해서 예. 그들의 의견도 경취하고 자기의 포부를 설명하고 설득해서 예. 끌어가야 될 텐데 예. 또 이재명 케이스에는 말이에요. 예. 난 그 내가 그대로 얘기하면 예. 이재명 개인으로 봐서는 당이 이재명 이코르 이재명 사법 리스크 자체가 민주당의 모든 일에 다 한 것처럼 보여서 민주당이 그냥 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. 예. 그래서
그러니까 이재명이 샘 슬기롭게 나오려면 예.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 예. 당은 당대로 가. 아. 이랬으면 좋겠다고요. 그래야 예. 당도 올라가고 제대로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고. 예. 그게 안타까운데 예. 한편 윤 대통령도 내가 피의자는 상도 못하겠다 이런 것 같은데 예. 이건 예. 법률적으로도 맞잖아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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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아, 무죄인으로 봐야 된다고요. 자기가 법률을 가면서 예. 어? 예. 그걸 왜 거기다 적용을 안 하나. 아, 물론 마음속에 확신을 들어서 이건 범죄자다. 서로 그렇게 99알 믿는다고 해도 원칙은 재판 끝날 때까지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를 추정해서 그 사람 만나야지. 맞네. 물론 그렇게 평가는 개인적으로 평가해도 뛰어넘어야지. 그렇죠. 뛰어넘어서 적어도 재판 받아서 잘못될 때까지는 만나고 그런 것이 원칙이다.